여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표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이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은 벌어진다니까. 자, 오늘 형이 너네들한테 우리가 좀 여자 A4C 친구들이 좀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관계에 좀 다다라서 내가 좀 이거를 좀 또 퀀텀하고 싶어. 좀 워프하고 싶어. 좀 다른 상황으로 좀 나가고 싶어. 그때 좀 더 관계를 좀 더 화끈하게 만드는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 이건 뭐예요? 하기스 5장하고 2단 엽착이 13번 정도? 오케이? 우리가 이제 여자랑 대화를 할 때 언어적인 부분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거 형이 옛날에 늘 설명해줬지.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만 잘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들까지 항상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지? 그치? 20%는 텍스트고 나머지 80%가 이제 그 비언어적인 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형이 볼 때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 바이브랑 전달력을 관장하고 있거든. 그래서 AFC 친구들은 이게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좀 생각하면서 좀 듣길 바래. 알겠지? 아무튼간에 네가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마카를 좀 이제 먹였어 어느 정도. 그래서 여자한테 호감의 신호가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 시당이 좀 파악되고 있다고. 그때 뭐예요? 당이 막 폭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붐! 터트려 버려야 돼. 알겠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첫 번째, 여자가 호감을 보일 때는 일단 여자 몸 쪽으로 네 몸을 좀 향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되게 많이 설명해 줬는데 이게 여전히 안 돼. 여전히 안 된다고. 내가 니네들 하는 거를 보지 않아도 왜 아냐면은 형이 항상 수강생들 가르칠 때 심지어 존잘러들조차도, 그러니까 존잘러지만 AFC인 친구들 있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걸 잘못해. 그러니까 여자애를 보면은 단계별로 나가줘야 될 때 나가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여자도 네가 관계를 진행시키지 않는데 여자가 먼저 덮치는 경우는 없다니까. 이걸 좀 기억해야 돼. 여자가 오히려 딱 보고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없나? 무의식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다가 뭐야? 친구 관계로 빠지기가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딱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 단계를 나가려면 일단 여자에게 딱 해봐. 여자가 어차피 나 보고 있고 호감의 신호가 미친 듯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가능성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몸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건 내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표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 이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늘 못해.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그러니까 몸을 돌려. 자신감이 없어도 그러니까 일단 몸이 따라가면 자신감은 따라가게 돼 있어. 일은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몸을 돌려.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은 모든 일은 진행되게 돼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몸을 딱 돌려. 여자한테 이렇게 딱 돌리고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여자애가 알아서 하게 돼 있다고. 여자애가 알아서 하진 않지. 아무튼 다음 단계로 나갈 뭐야? 아, 올커니 왔구나 라는 생각을 여자애가 좀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를 고수들은 좀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잘 이제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마이크로 칼리를 좀 잘 이용해 먹는데 이거 좀 너무 심대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형한테 좀 직접 배우기로 하고, 오케이? 이거 좀 몸을 이렇게 좀 돌린다, 호감이 나오고 싶다, 알겠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는 거, 자신감 있게 좀 바디를 뭐예요? 좀 여자 쪽으로 돌리고 얘기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알겠어? 좀 더 약하게 얘기하면 발끝 포인트를 여자 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들어가. 이런 거 좀 잘 이용하고. 자, 두 번째, 호감 어린 눈으로 여자를 좀 쳐다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호감 어린 눈이라는 말은 좀 다른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야. 약간 아이 컨택에 좀 힘을 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약간 뭐예요? 유혹의 냄새가 눈에 가득 배게. 여자를 딱 쳐다볼 때 눈에다 뭐예요? 욕정을 가득 찔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유혹의 냄새가 나게. 형이 지금 쳐다보는 거 봐봐. 아, 선글라스 여자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간에 뭐예요? 지연이가 딱 있어. 그럼 쳐다볼 때 여자애를 딱 봤는데 몸을 막 꼬고 있어요, 제가 뭔가. 그럼 아이컨택 할 때 가득 뭐예요? 욕정을 가득 담으시는 겁니다. 딱 보면서 씨발 이제 곧 터질 거야 하면서 부르르 터져주시는 거야. 알겠어? 여자가 딱 느낀다고 눈빛을 같이 부르르 떨게 돼 있어. 같이 부르르 떨면 뭐야? 에너지가 서로 상접하면서 그 다음 뭐가 일어나게 돼? 뱀! 아무튼 간에 뭐야? 폭발하게 돼 있어.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아무튼 간에 뭐예요? 어떤 순간에 오면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방자전 보면은 영화 방자전 있잖아. 그 저기 뭐야 그분 누구시지? 얼마 전 기생충 나오신 그 여자분 윤여정. 아 윤여정 아닌데 조여정 분이 나와가지고 그 출연한 그 방자전 거기 걔가 춘향으로 나오잖아. 그때 이제 김주혁이 딱 뒤에서 어깨 그 스승한테 여자 꼬시는 법 배워가지고 어깨선 이렇게 쓱 그렇게 쳐다보잖아. 딱 그 눈빛이야. 알겠어? 욕정의 눈깔, 욕망의 눈깔. 뭐요? 아주 심각하다. 그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알겠어? 무조건 부르르 떨게 돼 있다, 여자가.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킨십을 하면서 포용할 것 같은 바디랭귀지를 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형 지금 바디랭귀지가 되게 열렸잖아. 그럼 여자 딱 봤을 때도 뭔가 닫힌 바디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또 뭔가 다음 단계에 나가기가 좀 더 편해지는 마음, 그러니까 좀 더 편해진다고. 네가 만약에 여자 이렇게 있는데 관계는 좀 올라왔어. 근데 네가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어. 부르르 떨면서 해발 8,700m 쯤에서 갑자기 갈 곳을 잃고 막 떠는 거 있지. 우리 지금 이제 곧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으면은 여자도 불편해, 이 상황이. 알겠어? 그러니까 너라도 이렇게 넓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깨 피고 항상 여자 했을 때는 살짝 뒤로 기대. 그럼 여자애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약간 안기는 듯한 느낌 있잖아. 딱 이렇게.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일단 손만 이렇게 딱 하면 안기는 거잖아. 이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FC도 그걸 잘 못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항상 여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단계에 좀 다다랐잖아. 그럼 무조건 포용적인 좀 약간 바디랭귀지. 오케이? 딱 피고 받아들일 것 같은 바디랭귀지. 다 같은 맥락이야. 여자 쪽에 향하고 있고. 이해가지? 겁먹은 바디랭귀지를 취한 뭐야? 여자가 딱 다가오려고 같이 준비하다가도 뭐야? 도망가려고? 어쩔 수 없어. 그냥 상황이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A4C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겁이 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살짝 솔직히 불편할 수 있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좀 니네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가라앉으면은 미친 듯이 하플로 다시 뛰어나가서 뭐예요? 연습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좀 돼줘야 돼. 자, 네 번째. 터치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이제 모두 깨달았지?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무조건 키노하는 수밖에 없어. 키노를 안 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 관계에서 내가 종지부를 찍고 싶은데 네가 야 생각을 해봐. 막 이렇게 막 야 키노 없이 어떻게 관계 종지부를 찍어? 플라토닉으로 갈 거야? 이렇게 평생 저는 정신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 거야? 이거 어렵단 말이야. 남녀간의 결합은 결국은 상위 단계 육체적인 결합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막 우와 이렇게 할 거야? 레서 팬더처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키노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잘 못하겠으면 뭐야? 이런 가벼운 일이죠. 어깨나 아니면 이런 팔꿈치 막 이런데 가벼운 터치부터 시작해서 심오하게 가질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터치부터 계속해. 그럼 여자도 이걸 편하게 생각할 거라고. 어느 순간이 되면. 알겠어? 옷이 뭐예요? 젖게 돼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배우려면 뭐야? 키노 이볼루션에서 좀 더 테크닉적으로 좀 배울 수 있고 아무튼간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가볍게 장난스럽게 친구처럼 툭툭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FC들은 일단 요거부터 시작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사실 관계에서 신대하게 다음 단계,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키스를 잘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자애도 이제 나한테 관심을 보기 때문에 키스 타이밍이 올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니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FC 같은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성심성의껏 좀 키스를 해줘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여자랑 키스를 안 하면 다시는 키스를 못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슬픈 상상을 하면서 좀 끔찍한 상상. 근데 좀 이 여자 아니면은 다시는 여자를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좀 키스를 하라고. 오케이?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거야. 오늘 내가 이 여자가 아니면 다시는 키스를 할 수 없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간절하게 좀 키스를 하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간절한 상상을 하면서 키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감정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좀 느낌 있는 느낌적 키스가 나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 네가 누군지 좀 보여주라고. 알겠어? 뭘로?